네, 도마복음 말씀 108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감추어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서론하고 도마복음 1번에서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봐요.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야?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 아니, 컵에서 마셔야지. 그렇잖아요? 컵에서 마셔야지. 이게 아주 상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저기 뭐야 입으로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먹여주는 것 그걸 말하는 건가?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저는 컵으로 마실래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굉장히 선문답처럼 서술이 되어 있어요. 선시처럼 알듯 말듯한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그래요.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그러면 뭐다? 감추어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107번을 읽고 여기 왔어. 그래서 요것만 딱 띄워놓고 읽으면 어려울 텐데 107번을 읽고서 넘어왔기 때문에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 그렇겠구나 보여지죠? 나의 입, 나의 입. 그 나는 뭐예요? 에고. 이건 주어거든. 나의 하면 이제 에무. 에무. 혹은 엡실론 빠져서 무 해도 돼요. 무. 나의 입. 근데 헬라로 표기하면 에무 하면 되겠지. 에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무를 아주 강조해요. 어떤 나예요? 이때의 나는 잃었다가 찾은 나예요. 맞죠? 큰 한 마리의 양이라고. 99을 비로소 완성시키는 나라고. 그 나의 입에서 뭐가 흐려요 그러잖아요. 흘러나온다고. 그거는 흐려오는 레마라고도 하고 흘러나온다고. 거기서 이제 에고가 뭐 하냐면 말한다고. 레고. 내가 말하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말씀이죠. 근데 이건 어떤 나예요? 그 99의 내가 아니라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 하나요. 잃었다가 찾은 큰 양 하나. 그 내게서 흘러나오는 그러면 요거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어떻다고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의 믿음이 뭐가 돼요? 나의 믿음이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디카이오신의 의가 거기서 계시된다고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드러날 때 터져 나오는 레고를 통해서 누가 내가 마신다고.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제가 먼저 마셔요. 내가 마신다고.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지금 말하는 화자, 그의 믿음이 뭐가 돼요? 나의 믿음이 된다고. 나는 그가 되고 그는 내가 되고.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감추어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비로소 누가 드러나요? 내가 나에게 드러난다고. 드러난 내가 드러난다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요게 선행이 되면,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그 그물에서 작은 물고기를 버렸었잖아요. 버렸고 아흔아홉은 아흔아홉보다 이걸 더 귀하게 여겼지요. 봐요. 1 플러스 아흔아홉이야. 처음에는 이 아흔아홉의 눈이 밝았었어. 눈이 이 아흔아홉에 밝았었어. 그러다가 이 하나를 찾았어. 하나를 찾고 보니까 얘는 뭐해? 버려야 될 것이고 하찮은 것이 됐죠. 역전됐어. 하찮은 것, 버려야 될 것이 되었는데 이게 드러나고 이건 뭐였다고? 버려졌어. 버려졌고 역설이에요. 감추어졌어요. 버려졌기 때문에 감추어졌다고. 무엇인 것이 감추어졌는지 아세요? 이것은 하찮은 것으로 감추어졌어. 버려야 될 것으로 감추어졌어. 그런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감추어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버려야 될 것, 버려진 것, 그리고 하찮은 것. 그놈 뭐? 그 율법의 세계야. 율법 세계야. 라고 이 세계로 숨어든 아흔아홉이 내게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얘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드러나야죠. 이게 감춰졌었지. 이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죠. 드러나면 내게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된다고. 마시면 온통 눈이 여기에 밝았다가 이것에 대해서 눈이 번다고. 이것에 대해서 눈이 멀겠는다고. 그건 하찮은 것으로 바뀐다고. 그 하찮은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찮지 않은 것으로 다시 폭언하는 것이 108번 즈음에 와서는 그러면 감추어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이게 1과 99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라고. 이게 싱글 원이 되는 거라. 비로소 율법이다, 복음이다 라고 나누는 때가 있고, 율법을 버리는 때가 있고, 복음과 율법이 전혀 나눠야 될 이유가 없고, 그도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절이 나에게 필요했었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되었구나. 그 99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를 찾게 되고, 이 하나를 통해서 그 하찮은 것이 하찮지 않은 것으로, 99가 100으로 비로소 100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원리가 여기서 드러나지 않나요? 아, 이게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텐 피스틴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원리와 동일하구나. 요게 도마복음 말씀 108번입니다. 짧게 읽고 쉬었다가 109번 읽겠습니다. 107번이 완전 저 이렇게 드러나니? 네, 108번을 통해 108번이 확 드러나지. 이게 이렇게 구슬 연결고리가 끼어져 있다고. 107번을 읽었기 때문에 108번은 시원하게 읽혀지잖아요.